강원 동해안의 대표 어종하면 오징어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최근 들어 어획량이 급감해 위판 물량도 4년 만에 10분의 1로 쪼그라들며 전국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MBC 강원 영동 배연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다에서 직접 잡은 수산물만 파는 강릉 주문진 어민 수산시장. 상가 수조에서 오징어 수십 마리가 헤엄치고 있습니다. 한동안 오징어를 보기 어려웠지만 최근 조금씩 잡히며 판매하는 상점들도 눈에 띄는 겁니다. 20마리에 한 2만 원씩도 막 하고 이랬잖아요. 많아서.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안 되고 한 마리 만 원 정도 꼴이었는데 옛날에는 엄청 많았죠. 근데 지금은 너무 많이 없어졌어요. 수요가. 예. 그때 비하면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린 오징어 남획을 비롯해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조업, 수온 상승에 따른 어장 변화까지 이어지며 오징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강원도의 오징어 위판 물량은 전국 광역 지자체 가운데 최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정의용 의원의 국감 자료를 보면 강원도의 오징어 위판 물량은 지난 2020년 8,732톤에서 2021년 6,310톤, 2022년 3,525톤으로 줄었고 지난해는 1,486톤, 올 들어서는 지난 8월까지 615톤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강원도는 지난해 경기 인천고와 제주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적은 오징어 위판 물량을 기록했었는데 올해 들어선 오징어목의 한치가 주로 잡히는 제주보다도 오징어 어획량이 적어졌습니다. 오징어를 주로 포획하는 체납기 어선에 대하여 감축을 이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족자원 조성을 위하여 인공어초 사업이라든가 바다숲 조성 사업 그리고 종묘 방류 사업을 확대하여 오징어 하면 강원도가 떠오르던 시절은 이제 아득한 옛날 일이 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줄어드는 강원도 오징어의 어족자원 회복 방안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